이곳에는 세 분을 기리는 독립애국지사 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선배들. 세 분 중 강평국 지사는 지난해 뒤늦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80여 년 만이었습니다. 강평국 선생님은 가족도 없었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서 최정숙 선생님 글이나 최은희 씨의 글에 보면 우리보다 더 고생을 한 건 강평국이었다라는 귀절이 있는데. 서울의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한 강평국 지사.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겨우 10대 소녀의 가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한 뜨거운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대. 비록 어린 학생이었지만 강평국 지사와 친우들은 치밀하게 3.1운동을 준비했고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경성 여고고 학생들이라면 전국에서 수재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누구보다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테고. 처음 뵙겠습니다. 자네들 얘기는 최은희로부터 들었네.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큰 학생들이라고. 칭찬들 일은 아니지요. 이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나라 되찾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1일 파고다 공원으로 학생들을 인솔할 것. 화산처럼 타올랐던 독립만세의 함성. 강평국 지사는 일본 경찰의 경성여고부 시위 관련자 동향 보고에서 수령급으로 파악될 정도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다행히 첫날 시위에서 체포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영국아, 정수가 부상을 하셔. 영화먼딜. 아, 무슨 말 MC? 는 이디 가청 이 고생 MC인디. 전딜 많아요. 나가 들어와서 하는데 어떤 네가 들어와 이 고생을 MC인지 모르게. 아, 무슨 말을 경임나. 내가 들어와시면 내 성격에 오초마실 거요. 건 무슨 말? 요 옆에 이신 사람 주로 말도 못할 고문 당해실 거라고. 아, 농담하는 걸 보난. 네, 걔도 존질만한 생이여이. 병구가 고생 MC라이. 아마 그게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아요. 네가 여기 들어와 있었다면 넌 정말 더한 그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인했던 강평국 지사는 나라 잃은 억울함에 치를 떨며 탄압하는 일제에 극렬하게 항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천황폐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 내 말을 무시하다니. 나라의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란 말입니까? 조선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 난리야.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정말 억울하다. 일제에 의한 졸업식도 그에겐 치욕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나라를 잃은 서름이 주게. 맞죠. 나 졸업식에도 안 가크라. 우사, 가서 졸업장도 받을 거 아니? 야, 생각해보라. 졸업식에서 일본 국민이라며 일본 국가를 부르게 할 거 아니? 치욕스런 자리에 가느니 그냥 제주 내려가크라. 그는 제주 여성 교육의 등불이었던 여수원의 불꽃 호랑이 선생님이었고 반대하는 부모에게는 굽히지 않는 끈질긴 설득자였습니다. 삼촌!
아이고, 이거 누구라? 마쓰다, 평국이오다. 걘디 어떤 오라 하시니? 저 여태기 공부시킵서. 아이고,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게? 이거나 배왕, 시집가민 그만이주. 아니오다, 여젠 무사 공부를 못합니까? 배와사 힘도 생기는 거죠. 돈도 없고 우리 여태긴 내불라. 어머니, 나도 공부 배우고 싶어 마심. 경행, 이 선생님들 추록 아이돌 공부 배워주는 선생 되고 싶다. 마수다게, 우리가 무사 나라를 일러본 줄 아람수과? 힘이 어선언한 그거라 마심. 적어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사오지 않고 가? 어머니, 서기도 감땐하고 창제도 감땐. 네? 어머니. 알았죠. 개민, 너네가 잘 고르치라이. 너네만 믿음쩌. 예, 우리만 믿읍서. 독립된 나라에서 잘 살잰 허민 반드시 배와서 허여 마심. 잘 고르치쿠다. 삼촌, 믿어준 고맙수다. 제주의 근대민족 여성운동의 시작. 강평국 지사는 제주 여자 청년회 창립에 임시의장을 맡았고 여성의 의식 향상과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제주 여자 청년회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은 강평국입니다. 제주 여자 청년회는 제주 여성을 위한 계몽운동 단체입니다. 공부도 뒷전이고 집안의 일만 하는 일꾼으로만 여기는 여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나라 국민입니다. 여자라고 권리와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일꾼으로만 여기는 지금 이 시대를 계몽하여 여자지만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삶을 개척하고픈 의지를 가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해방,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저항. 강평국 씨나 최정숙 씨네가 제주도에 와서 여성들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그 해녀운동이니 뭐니 그런 것이 다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에 최초 여교사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 평등,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1928년, 동아일보는 최초의 독립운동 여성단체였던 근우회가 동경에서도 창립됐다고 전합니다. 놀랍게도 공동의장으로 당선된 사람은 강평국과 박화성. 강평국 지사는 일본 한가운데서 당당히 독립을 외쳤습니다. 일본에서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동경 조선여청 창립위원, 동경 동부노조 결의대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유학생 강평국은 몸을 돌보지 않고 불타올랐습니다. 아마 3학년 때인가 돌아오셨다고 내가 생각됩니다. 고학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성격이 뭐하니까 이 독립운동하는데도 하여튼 다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몸은 말이 안 돼서 결국은 영 아프면 무사 밤마다 나갔나? 나가 무사 일본에 와신디 어머니신디 유학 보내달래 얼마나 쫄라신디. 개미 유학 공부나 허여. 나 혼자 잘 살민 그게 무슨 소용 있나? 나니 오래전부터 조국 독립을 위해 이 목숨 바치기로 맹세해서. 평국아, 건강해서 독립운동도 하는 거라. 걱정 말래 너난. 경헌한 의학 공부보단 그치로 밤꼬냉이 치룩 댕겼나? 난 모르켜. 네 생각도 훌륭하다마는.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요. 아, 이 주름 누워 계실 때가 아닌디. 당시 백청단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강모라는 여성이 잡혀왔고 강모를 책임자로 하였다는 기사. 결국 강평국 지사는 백청단 사건에 연루돼 광주로 연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고문에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일본 제국을 상대로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자금책이 겨우 여자였다. 여잔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감히 어디서 큰 소리야! 여자, 여자 하지 마세요. 백청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대로 풀어!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요. 그런 농간에 놀아날 내가 아니다. 난 대일본 제국의 경찰이란 말이다! 일본 사람이미 일본에서 살지 여긴 왜 왔습니까? 왜 우리 조선을 못 살게 탄압하는 겁니까? 이현복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늘 아래 인간은 평등하다 배웠습니다. 아니 누가 누굴 지배한단 말입니까? 아니, 도생징이 그래도! 황사평 천주교 묘지에 묻혔지만 찾는 이 없이 숱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50여 년 뒤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그를 기리며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또다시 40여 년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강평국 애국지사의 훈장과 서훈 증서는 먼 길을 돌아 외조카 손자인 최석하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미혼으로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동안 유족이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최석하 씨는 강평국 지사의 훈장과 서훈증을 신성여고에 기증했습니다. 신성여고, 신성여중 가족분들 또 우리 강평국 독립유공자님의 그 기쁜 뜻을 잘 받들어서 후세의 본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수많은 순국선열의 피와 눈물, 그 숭고한 희생으로 쌓은 주춧돌 위에 서 있습니다. 영예로운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이곳에 강평국 이름 석자가 담긴 위패를 올린 지 이제 1년.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고맙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단 한 번의 생.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열망하며 33 짧은 생을 불살랐습니다. 제주 최초의 여교사로, 해외 유학생으로, 여성해방의 성각자로, 100년을 앞서 불꽃처럼 살다 간 애국지사 강평국.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